박창근의 그렇습니다. 서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강한 탑스핀 먼저 득점을 올린 말하면 막치면서 한번 주도권을 뺏어 와야 됩니다. 백핸드와 포핸드 다툼. 아, 강한 포핸드의 탑스핀이 자주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래도 이 리그가 프로 리그가 단체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호흡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됩니다. 네 번째 매치 첫 번째 게임 일단 장우진 선수가 넉점의 리드를 가져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각선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과감하고 센 것보다 시스템에 여러 가지를 주면서 과감해져야 됩니다. 예. 똑같은 시스템이라면 지금 과감하게 플레이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네. 장원희 선수가 손쉽게 준비를 잘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자 예. 장원희 선수의 다시 치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작전이라든지 붙어서 처리할 때 조금 더 과감하고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조금은 받아내기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야 장우진 선수 상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좀 탁구도 지저분하게 치면서 또 새로운 이번에는 장우진의 리시브 스피드로 득점 많이 갖고 왔어요. 스코어는 9대 3입니다. 정건 선수가 포인트 탑승 나오지 않게 좀 과감하고 해야 됩니다. 아, 몸쪽으로 찔러 넣다 보니 이번에도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이번에도 과감해 스코어 1대 0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장우진의 포인트. 지금처럼 본인이 스스로 거는 볼에는 조금 약해요. 그런 거를 장우진 선수가 알고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뤄진 랠리 찍어내봅니다. 이번에는 득점을 만들고 있는 박창건 선수입니다. 이렇게 강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경기를 풀어나가 끌고 갈 필요가 있는 박창건이고요. 박창건 선수는 계속 연타 공격을 많이 시도합니다. 자, 대각선으로 찔러봤습니다만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짧게 건네보려고 했습니다만 네트를 넘길 수 없었어. 자, 2구부터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했던 장우진이 득점입니다. 이어지는 박창건의 서비스. 예. 그렇죠. 자. 자, 대각선으로 뽑아봤습니다만 버스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박창건의 서비스. 이번에도 백핸드로 밀어 넣으면서 쉽게 득점하죠. 스코어는 8대 3. 이번에 대각선으로 찔러 넣었던 장우진 선수나 뭐 임정우 선수를 넘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밀어봤습니다만 길게 자 직선으로 뽑아줬고 다시 스코어는 10대 4 결국은 매치 포인트를 잡고 있는 장우진. 대각선 공격! 예. 하지만 이게 안쪽으로 받아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